교수님,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, 그 이후에 나왔던 또 이제 타사 드라마 때문에 네, 맞아요, 맞아요. 이방원은 유아인, 그렇지. 세종대왕은 그렇지, 송중기 그렇지. 이렇게 또 기억을 아~ 많이들 하더라고요. 네, 근데 외모가 네. 뭔가 확 바뀐 느낌이에요. 그 전 드라마들은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남자답고 그랬다면 새로 나온 드라마는 꽃미남 스타일? 그쵸? 뭐가 맞아요? 기록에 의하면 네. 태조 이성계가 자기 아들 이방원을 명나라 사신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몸도 파리하고 허약한데 파리하고 허약한 느낌은 어찌 만기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눈물을 글썽 이는 장면이 나와요. 그렇다면 저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타방에서 보였던 유아인 모습이 맞아, 조금 맞아. 더 그러네요. 적합하지 않을까. 그래서 네. 그 셔틀 선생님한테 네. 실망감을 감춰주세요. 왜요? 제 친구 중에 네. 유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몇 달을 같이 있다가 자기 집으로 가지 놀러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. 근데 어머님이 등치가 이만한 친구예요. 뭐 변함없이 이렇게 컸어요. 근데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아이고 어떻게 했길래 얼굴이 이렇게 반쪽입니까? 어디가 맞아. 반쪽입니까? 그럼요. 내 자식의 한국이 살 허옇게 보여. 친구한테 아이고 허옇게서 라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런 짓을 실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정황을 봤을 때는 실제 그렇게 허약했다라기보다는 당시 명나라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태종을 보내는 거였거든요. 미안한 마음이 그런 표현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태종실록에 보면은 이제 태종의 용모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보면은 아버지 태조가 아주 코가 오뚝하고 얼굴이 용의 상이다. 그런 표현이 있는데 태종이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. 지금 태조의 어진이 보이고 태조는 주 실물 어진입니다. 원래 모습 그대로. 태조를 많이 닮았다라고 했으니까 네. 저 모습에서 어떤 태종의 모습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사실은 최태형 선생이나 호준 씨 같은 분한테 네. 정말 체질이 발이하고 허약하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닐 거라는 거죠. 이방원에 대한 외모는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고 네.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색다른 모습들이 좀 몇 가지 있다면서요. 몇 가지 있습니다. 네. 네. 사실 지금 태종 이야기하면서 태종은 아버지 닮아서 정말 이 무예, 네. 예, 말타기라든지 활쏘기 이런 걸 너무 잘했던 그런 모습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반전. 반전? 굉장히 학문도 뛰어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태종이었습니다. 왜 생각하면 네, 가게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그 태조 이성계의 그 아들이 지금 8명이 있는데요. 정말 유일하게 문과급제에 합격한 인물이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. 오, 근데 약간 태조가 무인 출신이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잖아요. 아, 있죠. 왜냐면 함경도 저 변방 무장 집안이에요. 그래서 살짝 그런 애들 컴플렉스 분명히 있을 텐데 아들이 해낸 거야. 싹 씻어줬네요. 그때 그 병과 병, 갑을 병했을 때 7등이었으니까 33명 합격자 중에서 오. 10등 정도 한 거예요. 굉장히 좋네. 고득점으로 명문대학교 입학한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. 아니, 전국에서 응시를 했다고 치면은 3,000명만 봐도 1%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순위권 안에 들고 또. 아니, 이거 그 저희 과거는 그치? 개국 전이죠. 조선 개국 전이죠. 잘 아실 거예요. 네. 고려 광종 때 이제 네. 쌍기라는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전과거 제도를 실시를 했다.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도 쭉 이어지는데 대체로 이제 고려 요 이방원이 이제 과거에 응시할 고려 말은 뭐 과거 시험 그 도대체 얼마 만에 한 번씩 쳤을 것 같아요? 요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오는 시간,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리고 한겨울에는 걸어오면은 오다가 얼어 죽습니다. 그러니까 가을에 보면 되지. 왔다 가는 거를 6개월로 치면은 얼음 빼면 1년에 한 번. 그렇죠.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. 1년에 한 번. 네. 더는 좀 힘들고. 요즘 공채처럼 뭐 상반기 공채, 하반기 공채. 괜찮다. 한 두 번? 요 방원이 응시했던 고려 말 같은 경우는 대략 조선 전기처럼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이 있었을 거다. 그러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어려운 관문이죠. 3년에 한 번 치는데 그 33명 뽑으니까 1년으로 치면 11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요. 그렇게 어려운 과거 시험에 이제 이 급제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려운 관문이었고 진짜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과거 시험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있게 만든 대표적인 장본이 누구냐 하면 소설 속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이몽룡. 아, 충남도에 장원 급제하잖아요. 네. 근데 그렇게 공부해갖고 장원 성격 자체가 안 되는 거야. 그게 소설이야. 네. 이렇게 연애 뭐 자주 하고 뭐 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네. 과거에 장원 급제했다.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소설적 구성이고
과거 시험이 얼마나 힘든 관문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용어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. 우리 조선왕조실록 보면 이 과거의 응시에서 유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관광길이라는 요거 반전이죠. 네. 요거 반전. 영광을 보러 간다. 그러니까. 관광. 근데 얼마나 그 과거를 보러 가면서 꿈에 부풀었겠어요. 아, 내가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. 이런 그 부푼 마음이 지금 여행 갈 때 느끼는 마음이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. 닮은 점도 있죠. 그렇죠. 그렇죠. 우리 보면 지금 또 압권이란 말 쓰는 거 알죠? 압권. 압권. 그러잖아요. 과거 시험 답안지를 10권이라고 그러거든. 요 10권 중에 이제 1등 답안지를 제일 위에다 올려놔요. 그럼 다른 답안지를 누르겠죠. 누를랍 10권권. 압권. 이런 거. 1등 답안지. 1등 답안지. 네. 네. 과거의 1등 답안지를 압권이라고 하는 거야. 아, 너 압권이다야. 그게 어디 나온 거야. 자, 아무튼 태종은 우리가 뭐 무인 기질이 뭐 뛰어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과 엘리트였습니다. 네. 자, 또 다른 모습. 또 있습니다. 이것도 아주 반전이에요. 그 키외방언. 네. 피도 눈물도. 눈물이 많아요. 어? 아, 눈물이 많다고요? 눈물이 많아요. 남대감 잘 가시게. 어디서 울어요 도대체? 죽이면서 울어요? 너무 이쁘다. 소름 돋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. 아, 그러면 진짜로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 그 눈물이 이방원이 눈물이 많아서 용의 눈물이라고 드라마 제목을 지은 거예요? 그 아들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세자였던 양명이 여러 가지 이제 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해서 이제 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본인이 아마 형제간에 이런 여러 가지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아들들에 대해서 이 형제간에 우애해야 된다, 화목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자주 강조를 하거든요. 그런 걸 불러서 가리킬 때마다 또 얘기를 하고 나서 막 눈물을 흘려요. 그런 것 그 예전에 그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떠오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빙이 되면서 그 눈물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제 태종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 넷째 아들 성령이거든요. 폭력으로 일찍 죽죠. 아이고. 그랬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성령이 죽은 지 60일을 넘었는데 내가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정도로 이제 아들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왕이 이제 태종이었습니다.